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중간고사 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유영사님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교 류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Finding Jewels예요. 티파니는 주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같은 종류의 주얼의 수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득이 들었어요. 지난밤에. 그래서 어떤 주얼을 훔쳐갔어요. 근데 가장 가장 많은 많은 수의 수의 주얼을 주얼을 알고 알고 싶죠. 싶죠. 같은 같은 종류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잡아라. 예를 들면 티파니가 주얼이 골드, 실버, 골드, 펄이 있으면 골드가 제일 많죠. 그래서 골드하고 그리고 레이쇼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0.5 이걸 계산하는 건데 인풋은 스탠다드 인풋으로 주어지고요. 주얼도 10개 주어지고 프로그램은 Most Frequent 주얼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레이쇼는 그 Most Frequent 레이쇼를 이렇게 해요. 워스트 프리퀀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가정을 하나 봐요. 그쵸? 아니구나. 워스트 프리퀀트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출력에는 주어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워스트 프리퀀트 주어의 주어 개수. 그쵸? 네, 그건 네. 똑같은 걸로. 그쵸? 똑같으면 똑같이 2하고 뭐 하든지 3하고 하든지 첫 번째는 아까 본그 골드가 두 개니까 그리고 여기는 골드하고 이것도 골드네요. 골드가 두 개니까 근데 비율이 달라졌네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니까 0.4. 그리고 이거는 아웃풋이 소수점 열이 두 자리까지 up to the second is 이렇게 나 있고요. 그게 다이아몬드 골드가 3개, 실버가 3개, 똑같죠? 3개가 보스 프리퀀트고 3 나누기 7에서 0.43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답하기 됐으니까 저거를 공유할게요. 주얼스였죠. 주얼스가 주얼답 아니네. 어쨌든 주얼스를 지워낼 것 같아요. 주얼답 리네임 할 수도 있고 리네임 주얼답 아니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뭐를 한다는 거고 여기 뭘 하라고 하냐면 딕셔널 쓰라고 했어요. 딕셔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제어하면서 한번 좀 풀어보겠어요? 그러면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일단 받을 때는 일단 리스트 형식으로 네, 스플릿을 가고자 합니다. 스플릿 리스트가 아, 잘못 쓴 네. 리스트에 너무 신경 써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함수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count sure. jewels. 네. 아, 리스트를 받는 거네요. 그 딕셔너리 걸렸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딕션 한번 선언하고요. 먼저
그리고 최대 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최대 수를 먼저 해놓고요. 0으로 시작하죠. 0으로 시작. 0으로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길이, 즉그 주어의 수량을 바꾸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씩 카운트하면서 어떤 그 줄이 더 많이 있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주얼스.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보소 이 줄이 딕션에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 줄에 대한 딕션의 키는 플러스 원 하고요, 밸류는 플러스 원 하고요. 만약에 그이 줄에 대한 키는 이 딕션에 없으면 새로운 보석이니까 그러면 이 딕션에 해당 보석을 추가하고 해당 보석의 밸류는 1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네. 이 줄은 이 딕셔너리에 만약에 있으면 해당 키가 되는 보석은 value는 증가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새로운 보석이니까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value는 1입니다. 아, 하나 처음 시작합니다. 모두 끝나고 나서 하면 이제 보석의 frequency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보석의 딕션의 저장 함수가 만약에 최대 수보다 크면 해당 보석은 제일 많이 잃은 거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 최대 수는 이 해당 보석의 value를 네. 대체합니다. 그러면 추력은 우선 제일 많이 잃은 보석의 수. 네. 그 다음은 비율. 비율을 추력합니다. 비율 추력하고 하면 무슨 그, 혹시 포맷 다시 한번 네, 볼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될까요? 처음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Register.점을 줄스 length, 남 줄스 줄스 남 네. 줄스 많은 거를 점이 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복사하기 없어도 되고, 우리 form, 그 파일 이름, 그 함수 이름이 count 줄스. 주얼스 주얼 이러면 되는 거네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월드 주얼 오, 잘 됐어요. 마지막 게 정말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볼게요. 다이아몬드 월드 주얼
잘된것 같아요. 자, 근데 명예를 잘 했는데 일단 한번 제출해 볼까요? 제출하는 게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제로공에서 여기다가 넣고 Finding Jewels There's an egg Jewel dot hi Abroad 아 역시 좀잘 나왔어요. 자, 그 이제 뭘 하고 싶냐면요. 몇 가지 코멘트라면 주얼스는 이게 키에 주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토끼가 아니라 이렇게도 키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교수님 화면 그 지금 아직 그 시작해볼게요. 화면 아, 그렇구나. 다시 이거 원래대로 자, 여기에 주얼스 이게 키니스에 주얼이 있는지 봤잖아요. 네. 근데 키니스 안에도 키에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얼스 그렇게 되시겠죠? 1번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거 이럴 때도 라지스트 넘을 맥스 같은 거쓸수 없나? 맥스라는 함수 있지 않나? 아, 네. 한번 해볼게요. 맥스 리스트 3 네. 나오잖아. 그쵸? 네. 얘를 라지스트 넘으면 이렇게 여기다 놓고 맥스로 그러면 주얼 기계 밸류스 얘 맥스라고 네. 그죠? 이건 95로 이렇게 노가 안 돌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저도 낫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얼스 나오면 밸류스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할게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해졌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일 복잡했던 거, 아니야? 잘된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파일 선택, 주얼 그리고 업로드 됐고요. 퀄리티 한번 보시죠. 몇개 이슈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카운트 주얼스. 아, 이건 이제 뭐냐면 펑션 이름을 이렇게 낙타째로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얘도 아마 그 아, 답 얘기 같아요. 얘도 얘는 무슨 얘기죠? 아, 이 밖에 주얼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보면서 자, 그 아까 퀄리티 이슈 그거는 주로 네이밍 이슈였어요. 파이썬에서는 낙타치 말고 스네이크치를 원하기 때문에 카운트 주얼스 얘도 주얼스 잠깐만 주얼스 이거 아직 리네임 그렇죠. 네임 쓰는 거 주얼스 넘도 주 리네임 쓰는 거 했고요. 카운트 주얼스 이게 바꿨으니까 주얼스 이쯤 그리고 되고 라지스트 남. 아 라지스 넘도 조스 남도 있네요.
퍼스널 리스트. 아, 아까 안 바뀌었어. 그 밑에 그 프린트 포맷 프린트에서 아, 포맷 안에서는 안 바뀌었구나. 얘가 완벽하지가 않네. 그래서 라지 스트링. 그렇죠? 근데 여기 밑줄이 가질 수 있을까? 세이 원. 주얼 이것도 이름이 똑같다 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아이템스라고 하고 계산으로 마지막 빈 마지막 한빈 왜? 빈 라인 하나 아, 부분 했어요. 여기까지 이번에 거 해보면 되네요. 아이언 이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공유해서 에스파의 주얼로 해보겠습니다. 마법을 하고 그리고 코어 디테일 퀄리티 응, 다시 볼게요. 퍼펙트. 네. 끝났습니다. 학생들 대신해서 공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